지금 아드님 지금 정유생이 아드님 누구랑 살고 계세요? 그 혼자 사시죠? 저 남자 떠들어 댕겨요. 에? 그지? 에? 근데 엄마 나 하나 여쭤볼게. 집안내가 지금 상문이 많이 놀아요? 집안내. 어쨌든 본인도 이 집안 사람 아니야? 어쨌든 남한테 시집을 갔어도 그지? 어. 근데 집안내가 어쨌든 상문이 조금 돌아. 엄마 지금 혼자 사세요? 아, 같이 살잖아. 그지? 시집을 갔어도 반은 여기 내가 친정에 남은 아니잖아. 그렇지. 본인 남편분 지금 성함 어떻게 돼요? 이씨. 이씨. 어디 이씨? 전의식. 응, 전의식. 자, 그럼 정리를 일단은 할게. 엄마가 궁금하신 거는, 할머니가 궁금하신 거는, 아들님이 조금 걱정이 되셔서 오셨잖아. 근데 지금 둘째 아드님의 나이가 어떻게 되셔? 걔가 저게 저 닭띠거든요? 50몇 살이요? 어. 닭띠야, 나. 자, 어머니, 지금 이 아드님 자체도 닭띠? 네. 닭띠가 50몇 살? 응, 52. 어? 여긴 기우생. 자. 어머니 잘 들어보셔. 지금 이 막내 아들은 누구랑 살고 계셔? 그냥 사실혼처럼 살고 가는 거지. 결혼도 안 했고. 할머니가 걱정되시는 거는 이 두 아드님들이, 에? 딸도 그렇게 평탄하게 살진 않아요. 고생으로 때무라고 살아. 어머니 맞죠? 그지? 근데 우리 채 씨 아들 두 자제분들 자체 삶이요.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았어요. 한 아들은, 큰아들은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라 그래. 어떻게 보면 신의 가물, 조상 가물이 너무 많은 아들이야. 이 아들 자체가. 그래서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또 한 직업을 계속 가질 수가 없는 사주팔자야. 그 다음에 어디에 마음을 붙이지를 않아요. 근다 그래서 성격이 모난 거 아니야, 솔직히. 근데 어울리지를 못해.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한량 기질이 좀 많아. 근데 집에 들어오면 입을 닫아요, 이 아들이. 그 다음에 개팍한 성격도 같이 겸비해 있습니다. 이해했어요? 개팍. 한 번씩 욱 하는 성질 있잖아요. 정말 얌전하게 있다가 한 번씩 확 눈이 돌아버리는 성격 있잖아요. 응? 최 씨, 이 큰아드님이 그렇다는 얘기야. 못 봐.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 어머니. 근데 아이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야. 우리 엄마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누구랑 결혼을 해도 한 곳에 정착을 할 수가 없는 사주팔자고 있죠? 무슨 얘기인 줄 알죠, 어머니? 집안에 여자가 들어오면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사주 자체가 그래요. 어? 그래서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이제는 우리 어머님 건강 걱정하시고 그래도 조금 편안하게 있다가 가셔야 되는 게 우리 엄마 도리고, 이해하셨죠? 이 아드님은 이제 64세야. 그죠? 이 아드님을 걱정할 거는 우리 엄마의 그냥 마음뿐이지 무당집에 와서 아무리 노크를 하시고 해도 변화될 수 있는 거는 단 하나도 없다. 왜? 우리가 100년 인생 얘기를 하잖아요. 100세 시대를. 그렇다 하더라도 벌써 반 이상을 지나가 버렸어요. 이 아드님은 몸에 베이고 습이 되고 자기가 고집이 너무 세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 아들님이 몸수이신 이 너무 좀 걱정되니 연락은 돼요, 어머니? 네. 몸수이신이 좀 걱정이 조금 되게 많이 되고 집안내로다가 상문이 좀 많이 돌아요. 이 얘기는 집안에 돌아가실 분이 있거나 돌아가신 분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어? 2, 3년 새로 누가 집안내 사돈네 팔촌이라도 돌아가셨어. 그래서 상문이 좀 돌아, 어머니. 어? 그래서 이 아들내미 건강 걱정하셔. 이해하셨죠? 그래서 어머님이 오시면, 아드님 오시면 먹을 거라도 좀 잘 챙겨주고 어디 객지 나가서 먹어야 될 약 있잖아요. 건강식품 아니면 종합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아드님 운전하세요? 운전 가끔씩 할 거든요. 운전 가끔 하지. 사고수가 조금 비치니까 올해 내년에 조심하시라 그래. 이해하셨죠? 그 고비만, 내년 고비만 조금 잘 넘어서시면 된다. 이 아드님이 건강이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사실은. 얼굴이 조금 새카매요.
새카매요. 막내요? 아, 큰아들. 큰아들이요. 얼굴이 좀 새카매, 어머니. 그래서 간 검사도 조금 해보셔야라 그래. 간 검사. 배가 볼록 나왔어요? 안 나왔어? 간 검사 좀 해보래. 이 양반이 술 잤어? 술 좋아. 간 얘기하셔. 딱 집어서. 간 검사를 조금 해봐라. 이걸 누구 만나가지고 노후에 편안하게 살까, 어머니? 그 걱정 하시지 마시고, 이 아들 건강 챙기셔야 돼. 이해하셨지, 어머니? 그 다음에, 우리 둘째는요, 어머니, 막내 아들. 내가 볼 때는 이제 여기다가 둘째로 넣었으니까, 이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엄마 기술로 풀어먹고 손으로 풀어먹는 재주를 가지고 태어났대. 그러니까 그런 걸로 풀어먹고 살아야지 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남 밑에 좀 오래 못 있어요. 남 밑에 못 있어. 내 주장이 너무 강해. 이게 우리 어머님이 아들을 되게 센 아들을 낸 거야. 나눠온 거야, 엄마. 이해하셨지? 센 아들을 나누셨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이 큰아들보다는 둘째 아들이 살아가기는 조금 더 나아요. 지금 걔가 지방 그냥 돈을 다 대가 쪽에 해가지고 모태를 해요. 모태? 그렇게 하니까 시방 어머니가 더 돈 대주고? 아니, 또 엄마가 대줄 돈 없고 자기 능력에 대해서. 근데 이 큰 아들보다 64살 먹은 아들보다 54살 56살인지 누가? 큰아들. 7살인가 보다. 57. 이 아들보다 이 둘째가 더 나아요. 우리 어머니는 안 되었지? 전화해보려고? 전보다가? 아니, 엄마. 그러니까 저 둘째는 건강은 어때요, 그러면? 둘째는 그래도 큰 아들보다는 더 나아요. 근데 지금 둘째는 첫째 이 아들 있죠, 최 씨 아들. 쉬운 7살 먹은 이 아들 있죠. 이 아들은 내가 봤을 때는 조금 건강에는 좀 신호가 조금 많이, 혈관 질환, 간. 이게 혈압 같은 거. 최 씨 큰아들은. 둘째는 그래도 조금 더 낫고 사주팔자가 돌아가는 게 이 둘째가 더 훨씬 더 나아요. 그러니까 조금 사회성도 있고 머리도 조금 잘 돌아가고 숙일 때도 조금 알고 그 다음에 근데 조금 많이 힘들어 보이기는 해. 고집이 너무 세서 융통성이 없어요. 융통성이 정확은 해요. 사람한테 힘고 맺으면 정확은 해. 그래서 엄마 이 지금 둘째 아드님은 끼가 많은 아들이야. 어머니 이해했어요? 자기 끼대로 사는 이라고 고생한 아들. 근데 내년만 조금 곱게 넘어가면 상관이 없고. 어머니 무슨 얘기인 줄 알죠? 첫째 아들은 건강이야.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여기는 여자가 뭐 오래 머물러 있지를 않아. 첫째 아들은 이해하셨죠, 어머니? 첫째 아들?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아. 그리고 간 딱 얘기하셔. 그것만 조금 조심하고 넘어가셔. 그 다음에 이 둘째 아드님은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 걔도 술을 그렇게 먹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넘어져도 다시 수단이 좋아. 이해했어요? 다시 조금 자기가 운 돌려서 또 이렇게 가는 형국이야. 근데 무리하게 뭐를 확장하거나 뭐를 하시면 안 돼. 이 둘째 아드님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어머니? 그 다음에 어머님이 잘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신 아들들도 지금 시사주를 모르는데 나 몇 살 먹었는지.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죠. 따님이, 왜냐면 지금 80몇 세인데 따님이 기억해 놓으셨다가 어머니한테 점사 내용을 전달을 해 주셔야 돼. 이 집안에 상문이 조금 많이 돌아오면. 그러니까는 이 저 한참 됐어요? 상문 도는지? 몇십 년 전부터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상문이 그 오래 묵은 상문도 있지만, 그러니까 10년 안짜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한 3, 4년, 2, 5년 사이에 상문이 누가 돌아가신 흔적이 정확하게 있어요. 모르겠어. 기억해 보셔. 불명이 있어. 왜냐하면 이모짝이 됐던,
그러니까 여기는 본인 친정이잖아. 그럼 엄마 짝은 이 광산 김씨 엄마는 외갓집이란 말이야. 이 부리가 됐던 원래 최씨 부리가 됐던 본인 집안이 됐던 지금 시댁 부리가 됐던 상문이 돈다는 얘기야. 집안에 그래서 돌아가시거나 뭐 하시는 분이 병원에 가시거나 하신 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셔. 이해하셨지? 그래서 지금 우리 어머니 건강을 조금 신경 쓰셔야 돼. 지금 아들들 걱정할 때가 아니시다 그래. 아, 무슨 건강도 어디? 어? 그냥 노안. 근데 노안이어도 어쨌든 네. 걱정은 조금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이 어머니. 혼자 이렇게 어디 막 돌아다니는지 막 이렇게 못하게 하시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네, 네. 그 다음에 우리 채씨 언니야. 네. 우리 언니는요 지금 신랑 이씨 집안이잖아. 이 지금 아기가 지금 몇이에요? 어, 나 딱 셋 봤거든. 알아먹었죠? 이렇게 셋. 어, 셋이거든. 근데 솔직히 우리 지금 채씨 어머님께 따님께서는요 이 집안에 이씨 집안에 시집을 가시면서 고생 때문에 어느 정도 거의 다 하셔버렸어. 솔직히 본인은요 본인이랑 신랑 고민 건강 빼고는 고민이 크게 들어오는 게 없는 형국이고요. 맞아요? 자식 새끼들도 그렇게 속을 썩이면서 지내는 자식들은 없어요. 명백하게 이해하셨죠? 어 근데 단 하나 둘째라 그래요. 둘째가 고집이 엄청나게 셉니다. 엄마가 컨트롤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게 아들이에요? 딸이요. 근데 아들 같아요. 니 형님하고는. 네. 제가 지금 독일 갔는데 갔다가 와서 국내에서 취직이 될는지 딱 둘째만 딱 집어요. 어? 둘째만 집인데 이 아이가 고집이 엄청나게 셉니다. 몇 살이냐고 물어봐요. 본인은요, 본인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으세요. 네. 다른 엄마들처럼 크게 걱정은 없으시다고 집안이 돌아가기는 해요. 네, 관제수 같은 건 없지요? 이건 일단은 둘째 먼저 봐드릴게. 둘째가 89년 음력으로 12월. 아니요, 나이만 얘기해 주세요. 89년생. 네, 한국 들어온 지 얼마나 됐어요? 아니, 지금 나갔어요. 나갔어요? 언제 나갔어? 나간 지 며칠 안 됐어. 며칠 안 됐어? 네, 근데 나 간일일 날인가? 근데 나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할게. 얘 고집이 엄청나게 세요. 근데 얘가 취직을 했다가도요, 다시 나와요. 그 전에 공부만 계속 했어요? 네. 만약에 취직을 한다고 해도 지금 공부하러 또 간 거예요? 취직이죠, 그러니까. 일하러 간 거지. 일하러 간 거지. 근데 얘가, 나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할게. 얘가 취직을 해도 만족도가 조금 떨어져요, 엄마. 얘 욕심이야. 그냥 공부를 덜 한 것 같은 느낌? 더 하고 싶은데 못했다 그래, 지금. 맞아요, 아니에요? 하고 싶어서 그래. 어? 자꾸 하고 싶단다. 공부를 덜 마친 느낌? 하고 싶은데 지가 뭔가 못 이룬 느낌? 항상 부족한 느낌? 근데 이거는 뭐냐면 엄마 쉽게 설명을 하면 내가 내장돼 있는 거는 이만큼이야. 네? 근데 내 욕심이야 이거는. 아, 그렇지 욕심. 이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풀어 먹으면서 자기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겁이 많아. 꼼꼼하다 보니까 너무 꼼꼼해 애가. 그래서 이만큼을 채우려 그래. 느닷없이. 근데 아이한테 꼭 전해. 예? 지금 현재 내년에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해하셨지? 네. 내년에 그게 좋지 않아. 그래서 내년을 잘 버티라 그래. 그 회사에서 고비가 딱 두 번 있어요. 평생? 아니요. 그 내년에 회사를 그만둘 고비가 두 번 있어. 아이고야.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온다 하잖아. 그러니까 그 고비를 잘 넘기라 그래. 그 고비 두 번만 하면은 지가 알아서 갑니다. 이해하셨지? 그래서 얘는 결혼을 좀 늦지막히 해야 되는 게 사실 맞아요. 고집이 엄청 세요. 엄마 컨트롤 전혀 안 돼. 못해요. 지금도 공부하려고 마음먹으면 아직도 한다고 하래요. 이해하셨지? 근데 지금은 스톱해야 돼. 왜? 뭔가 공부를 하면 뭔가 일어나야 되는데 또 그러지는 못해 이 아이가.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좋은 거야. 차라리 이럴 바에는 벌어야 돼. 이해하셨지? 그래서 내년에 두 번의 고비가 있어. 그것만 살짝 넘어가면 돼. 엄마 이해하셨지? 그다음 나 아빠 있잖아 무슨 일 하냐고 여쭤보셔 할머니가. 우리 신랑? 네. 신랑이랑 나랑 과일.
과일. 네. 엄마 근데 관제는 무슨 관제 얘기를 하시는 그냥 거야? 그냥 무슨 관제 수가 있나 하고. 큰 관제 수는 없어요. 그냥 넘어가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땜질을 하고 간다는 얘기는 땜질을 표적은 보여주는 거는 벌금? 벌금 정도? 둘이 같이? 응, 같이 벌금 정도? 그러니까 그냥 휴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 집에 상이 나거나 먼 친척이라도 그런 맥이라도 하고 넘어가셔야 돼. 액맥이라도. 그게 무슨 뜻이야? 액맥하는 게 무슨? 그러니까는 직접적으로 나한테 직계 가족이 아닌 그러니까 뭐 이모가 됐고 이모부가 됐고 이거는 건너상문이거든. 이게 이모부가 돌아가셨어. 네네. 사돈네가 돌아가셨어. 그런 거는 건너상문이잖아. 네네. 이거를 직접적으로 내가 큰 굿을 해드릴 수는 없어. 네. 솔직히 말해서. 네. 근데 어디를 가시던 이런 상문이 났을 때는 맥이라고 쬐끔맣게 치성이라도 해서 상문을 조금 걷어서 내 대주랑 나만 건강만 지켜주세요 하고 넘어가야 돼. 안 그러면 돈질을 땜을 하고 간다는 얘기야. 뭐 벌금 뭐 어? 근데 엄마 나 물어볼게. 과일을 어디서 팔아? 터미널. 터미널? 네. 근데 그게 가게 안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아니요. 그지? 그냥 뭐 이렇게 위에 천장 쳐져 있어요. 이 천장이 자꾸 거슬린다. 왜? 몰라. 이게 천장. 근데 거기 허가가 나 있는 땅이에요. 아니요? 아니지. 그게 조금 불안하대. 자꾸 위에 천막이 보이거든. 천막에 걷어쳐야 돼? 어, 그 수가 보여. 그 걷어쳐야 돼요? 그러니까는 천막 여기서 하지 말아라. 어느 날 갑자기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 조금만 이제 몇 년만 더 해야 돼서 아직 근데 이거 걷어쳐라 이 소리가 나올 것 같아. 왜냐면 자꾸 천막이 보이거든. 가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천막이 위에 막 보여. 근데 이게 걷어지는 게 보이거든. 엄마큼 조심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걸로 땜하고 갈 수도 있다는 얘기 엄마. 제가 그걸로 저기 아 그걸로 다른 저기를 땜해서 넘어간다고? 땜아서 근데 그게 밥줄이니까 그니까 그래서 큰 문제지 그지? 네. 근데 그 고비는 네. 우리 엄마가 어디 가서든 네. 그런 시기가 맞닥뜨려지면 미리 막아서 가란 얘기야 할아버지가. 예를 들자면 몇 년만 하더라도 가게 안으로 들어가든지 조금만 다른 걸로 턴을 하든지 이거를 조금 보이시 좀 하래. 우리 아버지가 몇 살이야? 이 시아버지 55년생 양띠 올해 66인가요? 근데 엄마 나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 그 지금 있는데 터미널 앞에 좀 불안해 엄마 불안해. 이제 몇 년 하셨어 그 자리에서? 한 20몇 년 했어요. 근데 그 천막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게 우리 엄마는 몇 년만 하고 털고 싶으신 거잖아. 근데 왠지 불안하다 할아버지가. 그 천막이 몇 번 얘기는 나오셨을 거래. 네네. 어? 근데 벌금으로 저기 하는 거야. 내년에 이거 걷어라 이 소리가 나올 수 있다. 내년에? 내년에. 내년에 조심해야 되겠네. 올해 내년에. 올해 남은 해운년에. 예? 이거 조심해라 그래. 사실은 우리 엄마는 한번 살짝 액맥이 하고 지나가야 되는 해운년이야. 근데 그냥 벌금 떨어지면 다행이고 내년에는 걷어라 이 소리가 나올까 봐 좀 겁이 난다. 근데 여유가 조금 있으시면 엄마 거기서도 장사가 안 되지는 않아요. 근데 많이 조금 힘드셨을 거래 몇 년은. 네. 맨날 힘들었어요. 근데 옛날에 잘 됐던 기억이 나서 버팅기고 있는 거야. 맞아. 근데 엄마 내가 정말 권고해주고 싶은 거는 자리를 좀 알아보든 그래가지고 다른 장사를 해도 무방하다가 그래. 아 제가 다른 장사해도 괜찮대요? 네 다른 장사를 해도 무방하다. 좀 뭐 할 재주가 없는데? 가게 얻어가지고 재주가 없는데 가게 얻어가지고 아니 뭐 음식을 팔라는 것도 아니고 뭐를 한다는 것도 아니고 두 내외가 그냥 수퍼를 하던지 작은 이거를 해도 이제는 큰 돈이 들어갈 거는 없대. 솔직히 말해서 아까 그래서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다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야. 애들이 큰 속을 썩이고 가지도 않고 이 대주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미 지날 건 다 지나버려서 이제 잔잔하게 가도 크게 누가 뭐 달라 하는 것도 없고 이해하셨지? 네. 이제는 좀 안으로 좀 들어가서 작은 슈퍼마켓이라도 하고 그게 더 낫지 않겠냐 물어봐. 생각해 봐야 되겠네.
비바람 맞아가면서 난리 버거져 치지 말고. 저희는 해봐야 돼. 근데 우리 저 이식 그 대주라로 이제 여기서 네. 도집도 뭐 안 맞춰서 꺾을 수가 없어. 꺾을 수가 네, 없어. 네, 네. 근데 그렇게 되게끔 돼 있어요, 엄마. 꺾을 수가 없어. 누가 생활비를 대주는 거는 아니고. 생활비는 대주지. 어. 대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벌어야 되니까 네, 네, 네. 대주도 나중에 그거 철거해라. 뭐 해라. 하잖아.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여보다 우리 뭐 먹고 살까 고민하게 돼. 엄마. 그러니까 근데 거기 가게 조그맣게 얻어서 할 수 있는 거는 능력은 되신다 그래. 두 대회가. 이해하셨어? 아니 가게는 그냥 뭐 과일 같은 거는 보살님 뭐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선 그 큰 돈, 목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네. 조그맣게 가게는 달세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건 누구나 다 할 수는 있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밥을 먹고 사냐 그게 문제지. 근데 과일만 팔지 말고 엄마 내가 아까 그잖아 작은 슈퍼라도 하는 게 어떠냐. 요새 슈퍼마켓들이 잘 안 되잖아. 근데 엄마 동네 슈퍼요. 오히려 큰 대형마트보다요 더 잘 돼요 요즘은. 그래요? 네. 보살님 말 믿고 도전해봐. 근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 보여. 지금 옛날만큼은 안 된 지가요. 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몇 년 됐어? 네. 겨우 밥만 먹고 살아. 딱 3년. 몇 년 전부터 딱 3년 얘기하셔. 3년. 어? 3-4년 됐어요. 헤매고 있으신지. 그래서 진짜 딱 굴러만 가요. 근데 다행히도 딱 그 장사가 안 될 때가 애들을 어느 정도 키워놓고야. 네. 딱 돈이 안 들어갈 때쯤. 네. 그때부터 장사가 딱 안 됐어요. 근데 그 위에 천막이 보이는 게 이게 싹 걷어지는 게 자꾸 보이면 이건 좀 불안한 거거든. 그러니까 하셔도 무방할 거예요, 어머니. 다른 거를 하셔도. 왜냐하면 나는 그래 가게 문을 닫고 싶다는 사람이 왔어. 근데 이 사람 가게를 닫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왜 해려? 장사가 진짜 안 되거든. 근데 나도 모르게 장사 그냥 해라. 3개월만 버텨봐라. 근데 코로나가 터졌지. 근데 배달을 한 거야. 걔네들이 야식을 했거든. 근데 엄마 한번 해봐. 내 말 믿고. 알았지? 또 궁금한 거 있어? 저희 딸. 큰딸 결혼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짝이 도대체가 어디 숨었나. 몇 살인데? 걔가 큰딸이 토끼띠예요. 32살인가? 34이요. 그렇게 하면 못 남았어. 가요. 시집 간다고요. 가는데 나이가 저렇게 많은데 생각 근데 안 간다 소리는 안 하는데 시집 가요. 짝이 안 나타나요. 시집 가요. 소개시켜주면 뭐 이렇고저렇고. 시집 가요. 시집 간다고. 금방 들어올 것 같아요? 당장 오늘 내일 들어오면은 아니, 그렇게는 아니고 그러게는 안 들어오고요. 시집은 가요. 마흔은 절대 안 넘겨요. 안 넘긴다고. 사람은 가요. 시집은 갑니다. 근데 키가 좀 작아요? 남자가? 아니 우리 딸이? 작진 않아요. 작지는 않아요? 근데 시집은 가요. 아기 시집 가요. 지금 뭐해? 저기 장애인들 복지관에서 시집 가요. 아이 시집 가요. 근데 애기가 너무 소심해요. 둘째하고 너무 상반돼요. 엄청 소심해요. 활달하지 못하고 근데 시집은 간다 그래요. 가요. 자기하고 똑같은 남자 만날 거예요. 점잖은 애기 만난다는 얘기야. 날라리 안 만나고.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좋지. 시집 가요 이 아이. 날라리 만나면 안 되지. 시집 가요. 걱정하지 마. 잘 살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몰라요. 여튼 시집은 가요. 다행이다. 엄마 시집 가. 그러니까. 그 엄마의 그 딸이야. 그 엄마의 그 딸이야. 여기 엄마는 지금 내일 모레면 이제 진짜 허리 진짜 지금도 꼬부라져. 걷기도 힘든데 이 아들내미들 다 늙은 아들내미 걱정하고 있고 엄마는 서른 넘은 애들 내일 모레면 마흔인 애들 걱정하고 있고 다 자식 걱정. 아니 그 막내도 다 자식 걱정하고 있잖아요. 다들 저걸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더우고 쓰게 하는 거지. 아, 못해. 못해. 근데 엄마, 어차피 지금은 누구나 힘들고 내년 고비만 이 막내는 좀 넘어서라 하세요. 그러지. 네. 그래도 장사는 안 되면 그냥 술로 달래고 성격은요, 첫째보다 둘째가 더 좋아요. 훨씬 좋아. 장사 안 되면 뭐 요즘에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얘는 큰 새끼는 그냥 욱 하는 성이 있다고 해요. 뭐. 그래, 아까 그랬잖아. 응. 욱하는. 네, 내가 욱 한다 그랬잖아. 아까 그랬잖아. 어. 욱해. 첫째 아들은 욱해. 성질 머리가. 그래서 여자가 머물러 있지를 않아. 그리고 정이 많아. 쓸데없는 정이. 남한테 다 베풀어주고, 지는 없어. 하나도 없어요. 그치? 하나도 없어. 자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랬잖아. 머리 깎고 차라리 스님을 해 먹었으면 차라리 더 낫다니까. 지금은 안 되겠지. 지금은요. 그냥 사실 하세요. 열심히. 지금이라도 그냥. 뭐. 지금 술을 좋아하셔서요. 절에도 못 들어갑니다. 이거. 아, 그런 거. 막내도 그래요. 막내도 그 일할 지경인 것이 그래도 밤에 술을 계속 먹고 잔다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냥 이내 잠들라고 아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만적이지. 알았지, 엄마? 네, 네. 할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 어? 아들 이제 내일 모레 다 60이야. 할머니 90이고. 그치, 웃기지? 네. 우리 엄마 울어, 어떡해. 예. 이제 왜냐면 아들들이 평탄하게 사셔야 되는데, 못 사셔서 그래, 저 어머니.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네. 그런 거 보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못 올까봐. 근데 엄마야, 이 집에는요, 어? 어머니, 무자 할머니가 계셔. 어? 무자 할머니 집안에 엄마야, 광상 김씨의 최씨의 무자 할머니가 계셔. 아기를 다 못 키우고 가시고 일찍 돌아가셨어. 엄마 알아?